자, 그다음에 네 번째 네트워크 형태가 있죠. 네트워크 형태.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연결이죠. 컴퓨터의 연결. 가장 작은 네트워크는 컴퓨터 두 대를 연결한 걸 말해요. 그래서 보통 토폴로지라는 말도 쓰고요. 그다음에 연결 위상 이런 말도 쓰는데 어쨌든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점대점이라는 게 나오죠. 이거는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해요. 포인트 투 포인트. 그러니까 컴퓨터 두 대가 연결이 되었다. 컴퓨터 두 대가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연결된 거를 우리가 점대점. 혹은 하나의 중앙 컴퓨터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단말기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멀티 포인트라고 한다, 이거는. 멀티 포인트. 그래서 얘를 보통 뭐라고 그래요? 스타형이라고 그러죠? 중앙 집중형이라고 그래. 중앙 집중형. 스타형, 스타형, 스타형.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멀티 드롭입니다. 멀티 드롭. 멀티 드롭. 멀티 드롭. 그러니까 하나의 중앙 컴퓨터에 고속의 라인을 연결해서 여기에 단말기를 이렇게 연결하는 형태를 우리가 멀티 드롭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중앙에 있는 이 고속 라인을 우리가 보통 백본이라는 말을 쓴다는 걸 잊지 마세요. 백본. 그러니까 보통 영어로 얘기하면 백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뼈대라는 말을 쓰죠. 뼈대. 그러나 이제 고속 라인에서 보면, 통신에서 보면 백본.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라인이다. 보통 우리가 통신에서는 이런 통신 회선을 교통이 다니는 그 교통도로라고 보는데 이 백번은 고속도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얘는 더 중요한 말은 뭐라고 한다? 버스형이다. 버스형. 버스형. 버스형이다. 과거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사실상 이 멀티 드롭과 이 멀티 포인트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림 구조가. 근데 출제자가 이걸 같이 취급한 적이 있어요. 같이 취급한 거. 같은 건 아니야. 같이, 그러니까 멀티 드롭을 멀티 포인트라고 한다, 이런 말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틀렸다고 봤는데, 공단에서는 맞다고 그냥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혹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아, 이게 맞는 거구나. 저를 믿고서 이렇게 답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맞는 거로 취급을 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여러분, 책의 그림을 좀 자세히 보시면 좀 좋겠죠. 루프. 링형이라고도 하죠. 링형. 루프. 그러니까 통신선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여기에 단말기가 이렇게 물려 있는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루프라고 한다. 루프. 혹은 다른 말로 링형이란 말을 많이 써요. 링형.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게 뭐냐면 요거예요. 버스형하고 그다음에 요거 스타형하고 그다음에 이 링형 세 개를 묶어서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랜의 기본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링형의 기본형이다. 기본형이다. 랜에서 가장 많이 쓴다. 그럼 랜이 대체 뭐냐? 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해서 근거리 통신망이라 그래. 근거리. 그러니까 반대말은 뭐가 있냐면 반대말은 PSTN, PSDN. 뭐 ISDN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광역망, 즉 공중 데이터망, 아주 넓은 공공의 네트워크, 아주 큰 규모의 네트워크란 말이야. 누구나 쓸수 있는 공공의 네트워크, 전화망, 인터넷망, 패켓망, 종합정보통신망에 비해서 이 랜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작은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서 강의실 공간 안에서 컴퓨터가 한 두세 대 연결이 돼 있다면 그걸 랜이라고 그래.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건이세 가지 형태의 연결 구조를 랜에서 가장 많이 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중에서도 이거를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링형이 랜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다. 실질로는 이 스타형 구조가 사실상 많이 되어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링형이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리는 하나의 단말기가 이쪽에 연결이 돼 있으면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다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옆에 있는 단말기로 데이터를 보낼 수 없다면 이렇게 우회해서 갈 수 있다는 특징도 있다. 되겠죠? 그다음에 망형이라는 게 있어요. 망형. 망형은 다시 말해서 메쉬라고 그래. 메쉬.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다섯 대가 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도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그래서 망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가 빠졌어도 망형이야. 완벽하게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빠져 있어도 연결해. 그러니까 구조상으로 볼 때 하나가 빠져서 이게 망형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모두 연결이 된 게 아니고 거의 연결이 된, 다 돼도 된, 다 연결이 된 이것들도 망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형태의 연결 구조는 어떨 때 쓸까요? 이런 랜에서 쓸 일은 없잖아. 사무실에 컴퓨터가 다섯 대가 있어. 이렇게 다 연결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보통 얘는 어떤 거다? 컴퓨터보다는 교환기 형태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환기는 전화국 정도로 생각하셔도 돼요. 공중전화망에서는. 그러니까 전화국의 교환기끼리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컴퓨터나 교환기를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고 보통 표현하냐면 노드란 말을 쓰거든요. 노드. 그러니까 노드는 대명사야, 대명사. 그러니까 어떤 기기를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노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컴퓨터나 교환기, 노드란 말로 쓰면 다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노드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다. 노드 수가 만약에 다섯 개다. N이라고 합시다. 다섯 개면 완벽하게 연결했을 때 회전수는 몇 개느냐. 그러면 2의 N, N-1이죠. 그래서 2에 5 곱하기 4에서 10개면 충분히 연결할 수 있다. 과거 시험 문제 나왔던 건 이런 형태죠. 비슷한 문제로 N이 만약에 25개다. 그러면 완전 연결했을 때 라인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나오면 25에다가 뭐야 25 빼기 1 나누기 2로 해주면 우리는 회선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트리형 정도는 뭐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고 보시면 되겠고 교환형 자체도 뭐예요? 교환형 자체도 우리가 실제로 모든 컴퓨터는 컴퓨터끼리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교환기에 의해서 컴퓨터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통신 네트워크는 컴퓨터끼리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니라 이런 교환기를 통해서 내가 여기서 여기서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교환형은 이제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갖추는데 여기서는 저기 칠판에 썬 내용만 여러분이 잘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관계라는 게 나오는데요. 국관계. 이 국이라는 건 보통 스테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스테이션. 그래서 주국과 종국. 그 다음에 혼합국이라는 말을 쓰죠. 혼합국. 단독으로 시험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었긴 했지만 지금 설명하는 내용만 잘 알아주시면 되겠죠. 요건 보통 이제 1차 국이라고 그래. 1차 국. 요건 2차 국이라고 그러고. 1차 국은 뭐라고 하냐면 보통 서버란 말 들어보셨죠? 서버. 클라이언트. 제어지국. 제어지국, 피제어지국. 그러니까 중앙 컴퓨터 형태는 다 주국이야. 아시겠습니까? 뭔가 제어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버 형태의 컴퓨터를 다 주국, 주스테이션이라고 그러고요. 클라이언트는 그냥 그 서버에서 제공을 받는 단말기 형태를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한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인터넷 자체 쓰는 여러분 컴퓨터는 다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클라이언트라고 볼 수 있고 그 쓰고 있는 실제로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그 업체의 중앙 컴퓨터 형태를 우리가 서버라고 할 수 있죠. 그걸 다 1차국이라고 하고 2차국이라고 한다. 주스테이션이라고 하고 부스테이션이라고 한다. 혼합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등한 저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없다. 복합국. 1차국, 2차국. 주국과 종국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서로 동등한 레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저기서 설명했던 멀티포인터는 뭐가 돼요? 이쪽으로 잠깐 오시면. 멀티포인터는 이게 뭐야? 주국이야. 1차국이고 주스테이션이야. 얘네들은 뭐예요? 클라이언트고 2차국이라고.
그렇죠. 여기서도 보면 이게 중앙 컴퓨터니까 1차국이고 주국이고 주 스테이션 서버고 얘네들이 뭐예요? 클라이언트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돼? 주국과 중국이 따로 없잖아. 다 모두 동등한 레벨이다. 일단 혼합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혼합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 코드라는 게 있죠. 전송 코드. 데이터 전송 코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우드 투 코드, 아스키, 그 다음에 BCD, EBCD, IC. 그러니까 전송 코드란 말은 아까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하게 될 때 알파벳 A를 보낸다는 것은 알파벳 A라는 자체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고요. 약속을 한 겁니다. 10000001. 야, 요게 날아가면 요걸 A로 인식해. 이렇게 약속한 비트 열의 조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송 코드라고 한다. 그럼 얘는 몇 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6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아니죠. 5비트로. 그 다음에 얘는 몇 비트로? 7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얘는 몇 비트로? 6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얘는 몇 비트로? 8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바우드 투 코드는 아직 뭐 시험에 크게 언급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5비트로 전송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요게 중요하죠. ASCII 코드가. 7비트로 구성된다. 시험 문제는 이것만 나오는 것이고, 보통 요 ASCII 코드와 EBCD 코드가 데이터 통신용으로는 가장 적합하다 얘기를 하거든요. 데이터 통신용.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데이터 통신용 코드는 뭐냐? 7비트로 구성된 것과 8비트로 구성된 요 두 가지 형태를 가장 많이 쓴다. 그 다음에 이 EBCD IC 코드 같은 경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아무 말이 없다, 통신에서. 그럼 무슨 코드를 말하는 거냐면, 바로 ASCII 코드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SCII 코드를 좀 더 자세히 봐야 돼요. ASCII 코드. 특징을 먼저 볼까요? 특징. 일단은 7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비트를 더 사용하죠. 그러니까 7비트로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 A는 뭐, 7비트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000000 이렇게. 뭐 10000010는 B 뭐 이렇게 전송이 되는데 그 앞에 뭐예요? 하나의 비트를 더 추가해서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그런 비트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보통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데이터 통신용이야. 그죠? 데이터 통신형. 가장 일반적인 통신형이다. 이런 얘기고. 세 번째는, 순차적이다. 순서적이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요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10진수로 얘기하면, 10000001이 16진수로 얘기하면 65거든요? 요게 바로 알파벳 A야. 그럼 10000010. 그거는 66이야. 10진수로 얘기하면. 이건 알파벳 B죠. 그러니까 요게 날아가면 A로 인식해, 요게 날아가면 B로 인식해. 그런데 순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7비트를 다 보내지 않아도 A와 B의 문자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를 보내고 나서 그 차이값이 1이잖아. 1 차이가 나니까 그 차이값만 보내도 B가 날아가는 걸 인식시킬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그 다음에 ASCII 코드는 영문자가 대소문자가 구분되어 있다. 그러니까 알파벳 대문자도 있지만 소문자도 따로 비트가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요거죠.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한번 쭉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전송 문자하고 제어 문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송 문자하고 제어 문자. 전송 문자, 정보 문자. 정보 문자라는 건 뭐 알파벳 A, B, C, D 이런 것들이고요. 제어 문자는, 내가 정보만을 보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타 제어 문자를 우리는 제어 문자라고 하는데 여기는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지금도 기억을 잘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나오는 것이 전송 제어 문자. 요거죠. 이제 핵심은 전송 문자 10가지, 10개. 그 다음에 포맷죠. 그 다음에 정보 분리 문자.
그다음에 장치 제어 문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SCII 코드가 7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7비트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세팅된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7비트로 되어 있는 실제로 알파벳 A나 B, C, D 대소 문자 다 정의되어 있지만 이러한 제어 문자들이 존재한다. 요 네 가지 반드시 기억하세요. 정보 분리입니다. 결합이 아니고 이건 요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정보 분리 네 가지가 있다.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야. 요것만 잘 기억하셔도 되죠. SOH가 있고 그 다음에 ESTX 그 다음에 EOT ETX 쭉 존재하죠. 자, 이게 대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데이터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좀 바뀔게요. 어떤 실질적인 어떤 내용을 보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I love you라는 여기를 상대편한테 보내고 싶다 말이지. 물론 이제 이 I나 L이나 O나 V나 E들은 다 뭐야? 7비트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만 달랑 보낸다는 거는 보내는 사람의 의도는 맞지만 받는 사람은 뭔지 모른단 말이야.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다 간단하게 뭐를 집어넣냐면 머릿말을 집어넣어요. 머릿말. 머릿말이라는 것은 내가 보내려고 하는 정보를 간략하게 소개한 정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전화를 한다고 합시다. 내가 영업사원이야. 어떤 회사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이 물건 좀 사주세요. 이런 걸 전화하고 싶어요. 그럼 전화하자마자 이거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나는 무슨 일 때문에 당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들어주시겠어요? 이렇게 미리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미리 전달하는 걸 뭐라 그래? 머릿말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전화 정보를 핵심적인 중심적인 내용은 있지만 그 중심적인 내용을 보내기 위해서 뭘 해줘야 돼? 간단하게 소개하는 게 머릿말이야. 그럼 이 머릿말이 시작된다는 걸 가르쳐줘야지. 이걸 SYN이라고 한다고. 아, STX라고 한다. SOH, 죄송합니다. SOH. SOH가 바로 뭐다? 머릿말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에요. 머릿말의 시작. 여기서부터 머리가 시작되니까 이게 머릿말이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돼? 아, 여기가 머릿말이구나. 이걸 보고서. 아, 앞으로 들어올 실제 내용이 간략히 소개됐겠구나.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예요? 실제로는 뭘 쓸까요? 여기다가 이제 STX를 쓰죠. STX는 뭐예요? 그러면 start to text. 그러니까 본문이 시작된다는 얘기야. 본문이 시작된다는 건 실제 내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이 I love you만 보낸다고 하면 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얘가 있는 것과는 현격하게 속도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처리한 속도도 효과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생활 속의 어떤 통신 대화 방법과 철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본문의 시작에서 중요한 거는 본문의 시작은 자동적으로 머릿말을 끝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릿말의 끝이 따로 없어. 얘는 뭐야? 머릿말의 종료가 되는 거예요. 요건 STX는 뭘까요? 그렇죠. 이거는 본문의 종료야. 본문의 종료. 그러니까 머릿말의 종료가 따로 없고 STX와 같이 쓴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EOT.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ENQ가 있습니다. ENQ. 상대국의 응답을 요청하는 거죠. 응답 요청. 잘 나옵니다. 이거는 아주. 물론 이 전체 다 자체가 다 나와요. 그 중에 아주 특히 잘 나오는 놈 ENQ. 상대가 응답을 요청한다는 거는 뭐냐면 전화로 얘기하면 따르릉 소리입니다. 따르릉. 내가 통신선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근데 계속 데이터들이 들어오는데 ENQ라는 문자가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아 저 상대편에서 나한테 지금 전화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구나. 그거예요. 여러분 전화 소리가 들린다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든 나한테 지금 접속을 시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야? ENQ라고 보시면 상대방의 응답을 요청한다. 그게 ENQ고 그 다음에 ACK와 NAC이라는 게 있죠. NAC. 이거는 긍정적인 응답. 이건 부정적인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ASK라는 것은 내가 데이터를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화 받을 때 생각을 해봐요. 전화 통화 중에 하는 건 뭐죠? 정확히 말하면 ASK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잘 알아듣고 있으니까 계속 말해달라는 얘기가 똑같잖아. 이건 뭐야? 다음 플레임 요청이죠. 계속 보내달라는 얘기잖아, ASK. 계속. 근데 NAC이라는 건 뭐야? 재전송을 요구하는 겁니다, 재전송. 전화 받다가, 예, 하다가 갑자기, 예?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 액센트가 올라가면. 상대편이 말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말해주잖아. 그죠? 이걸 재전송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을 자세히 보면, 전화와, 그 다음에 편지와 결합적체로 봐도 돼요. 그만큼 그 기술이 많이 결합이 돼 있다. 그 다음에 SYN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기문자가 되고요. 동기문자가 되고, 그 다음에 ETB라고 하는 것은 블록의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DLE라는 게 빠졌네. DLE. 요 ETB라고 하는 것은 블록의 종류.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이 자체 텍스트 문자가 너무 양이 많으면 여기를 좀 구분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딱딱 구분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1단, 2단, 뭐 3단원이다. 뭐 이렇게 구분해 줄수 있는 문제인데 별로 의미가 없고. 아까 요거 EOT하고 요거를 잘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죠. 요거. EOT하고 요거. 이거는 전송의 종료입니다. 전송의 종료. 이거는 그냥 강제 종료. 링크 해제. 이건 뭐냐면 내가 통신을 하다가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자. 내가 통신하다 그만하면 EOT를 날려주고 끝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전화로 얘기해보죠. 따르릉 따르릉 소리는 이거야. 여보세요? 예 하면 응답이죠. 긍정적인 응답. 서로 대화하죠. 예 하다가 이제 그만할까요? EOT입니다. 그럼 예 하면 끝나는 거야. 이게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작업의 종료죠. 그럼 이 DLE는 바로 뭐냐면 링크 해제란 말입니다. 링크 해제. 그러니까 강제적인 절단인데 사실상.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DLE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종료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송 종료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 링크를 해제하는 작업은 대체로 하지 않나. 그래서 얘는 실질적인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DLE는 이 전송 제어 문자를 구분하는 용도로 씁니다. 전송 제어 문자를 구분하는 용도로 쓴다. 왜? 실제로 여기 정보를 보면, 과거에는 크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최근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픽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악 파일 같은 것들이 날아다니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충돌을 말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요 EOT, ETX가 예를 들어서 이거야. 00000011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 이게 뭐라고? ETX. 그런데 그래프 우리가 정보를 보면 이게 실제로 만약에 그린 파일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린 파일은 1과 비트 0과 1에 막 조합된 형태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안에 조합이 어떤 게 존재할 수 있냐면 이런 조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가 끝인데 이 안에 00000011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수신 측에서 볼땐 이게 뭐 여기서 끝난다고 판단할 거 아니야. 그런 일이 자꾸 생긴단 말이지. 과거에는 없었는데 점점 기술이 발달되고 데이터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정보, 여기가 끝인 EOT라고 하는 ETX라고 하는 정보가 이 중간에 들어와 있으면 정보를 끊어버리고 이걸 날려버리는 이런 형태가 자꾸 발생하니까 너는 원래 목적은 쓰지 말고 전송 제어 문자를 구분하는 용도로 써라.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이 SOH에다가 DLE를 붙여라. 여기다가 DLE를 붙여라. 여기 뭐죠? ETX가 있으면 ETX 앞에다 DLE를 붙여가지고 DLE가 있는 것만 뭘로 판단하게? 그렇죠. 전송 제어 문자로 판단해라. 그러면 DLE가 없는 건 뭐다? 이건 전송 제어 문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용도를 써라. 그러니까 실제 용도가 아니라 전송 제어 문자를 단독으로 쓰게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니까 그 앞에 붙여서 이게 전송 제어 문자로 판독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을 DLE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문자 투과성, 데이터 투과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투과성이라는 것은 통신에서 강제적으로 집어넣는, 강제적으로 집어넣는 형태, 데이터를 강제로 집어넣고 빼고
그리고 오류를 찾아내기 위한 그런 문자를 DLE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HTLC에서 플래그는, 플래그라는 게 있어요. 플래그는 이건 비트 투과성이야. 비트 투과성. 나중에 설명하고 지금은 이것만 집중을 하세요. DLE는 뭐라고요? 문자 투과성. 전송 제어 문자를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기억을 하십시오. 아주 잘 나오는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ASCII 코드에는 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설명한 게 전송 제어 문자고요. 포맷 제어 같은 거는 이 안에 뭐 엔터 키를 친다든지 스페이스 바를 누른다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걸 우리가 포맷 제어라고 할 수 있고, 정보 분리는 실제 보내는 형태가 이런 텍스트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구조 같은 형태가 있다면 파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뭐 필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레코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런 형태를 분리해주는 정보 제어 문자가 있고요. 장치 제어는 사실 아스키에서 많이 쓰지 않는데 아스키 코드에서 뭐 프린트가 연결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끔 제어하는 문자도 존재한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 말고 네 가지가 있다는 걸 정확히 기억하시고 전송 제어 문자 10가지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